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문제풀이를 진행할 정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 CS 전략론에 관련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 바로 이 서비스 청사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외부 고객과 일선 종업원 사이에 그어진 수평선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그 개념을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외부 고객이 있을 겁니다. 외부 고객. 외부 고객이 있고, 일선 종업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방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후방 종업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에 수평선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외부 고객과 일선 종업원, 전방 종업원 사이에 있는 수평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선 종업원, 전방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사이에 있는 선을 우리가 가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선의 어떤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밑으로도 지원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세서 후방 종업원 사이에 있는 선은 내부 작용선. 이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개념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외부 고객과 일선 종업원 사이에 그어진 수평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작성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할 때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과정의 도식화예요. 자, 이 과정의 도식화를 찾아서 첫 번째에 그게 안 나오는 거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과정을 도식화한 후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선 남아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과정의 도식화 다음에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단계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조금 애매하다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정의 도식화가 1단계라는 건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세 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사진을 바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과정을 도식한 다음에? 그럴 수 없겠죠. 과정 도식화 다음에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야만 청사진을 새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 수정은 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익성 분석도 도식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만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1번이 남았는데, 1번을 봤더니 과정의 도식화를 한 다음에 이 도식화된 과정 중에서 실패 가능성이 있는 점을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을 명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과 시간의 명확화까지의 단계가 끝난다면 이제 수익성을 분석해서 수익성 분석 후에 실제로 해보고 청사진을 수정해보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이 작성 단계를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이거를 이렇게 언어적으로 단계별로 좀 외우기 어렵다면, 그 어떤 카테고리를 좀 흐름으로 알고 계시다 보면 이 보기를 봤을 때 정답을 맞추실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 중에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우선 고객의 평가가 있겠죠. 와 모니터링 점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만 타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타당성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 중에 타당성이다라는 거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상담사가 즉각적인 피드백과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일런트라는 의미가 조용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사가 예를 들면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들으면서 조용하게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동 모니터링이에요. 다 같이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들어보고 적절한 어떤 피드백들을 찾아내는 걸 합동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콜 리코딩이라고 하는 건 녹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리코딩이라는 게 녹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콜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 이것을 콜 리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이라는 게 정답인데, 옆에서 계속해서 그걸 같이 들어보면서 즉각적으로 코칭하고 피드백하는 게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5번은 동료 모니터링인데, 이게 어떤 뭐 QA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일을 하는 상담사들끼리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걸 동료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코칭이 가능한 것은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서비스 프로세스상에 나타나는 시계 모양의 도표래요. 그래서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이거겠죠. 서비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그 과정을 한 사이클로 표현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뭐라고 하느냐? 접점 사이클 차트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접점들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MOT 사이클 차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6번입니다. MOT, Moment of Truth 사이클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순서로 또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선 접점을 정하려면 고객의 생각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진단 분석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는 무조건 1단계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체크하고 지어나가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라가 들어간 거는 3번밖에 없네요. 우선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실게요. 고객 입장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고객 접점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고객 접점의 사이클을 세분화하는 거죠. 세분화하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좀 짜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짜보고, 그 짜진 시나리오와 표준안대로 행동하는 것이 MOT 사이클 차트의 순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간단하게 맞추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타겟 고객의 니즈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입니다. 타겟 고객. 그러니까 타겟 고객이라는 건그 고객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그 고객에 대한 일일이 니즈를 좀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고객의 니즈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세분화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게 쪼개서 원하는 걸 공급해 줄수 있도록 세분화 마케팅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분화 마케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접근 가능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시장을 세분화할 때 접근성이 어떤 건가라는 건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2번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비차별 가능성을 두면 안 되겠죠. 시장 세분화에서 우리가 시장 경쟁 우위에 해당하려면 비차별이 아니라 차별 가능성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는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보시면 규모가 실질성이 있는가도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측정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전체 상품의 20%에 해당하는 히트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불러일으키는 법칙을 찾으라라는 거였어요. 우선 이 법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1번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한 부분에 있어서 깨지게 되지만 여러 가지로 옆으로 여파가 많이 가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 내용과 좀 관련이 없겠죠.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건데 이 파레토 법칙이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80%인데 이거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게 전체 상품의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비율이 이 80%를 만들어준다라는 걸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레토 법칙과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역파레토 법칙이에요. 이 역파레토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80%의 아주 소수의 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파레토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 80%를 굉장히 우습게 봤지만 여기에서는 80%의 소수의 힘을 굉장히 크게 본다라는 거죠. 그게 역파레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곱셈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9 플러스 1이 10이다라는 건데 서비스에서는 다 잘해도 한 번 못하면 곱하기의 법칙이 돼서 뭐 10번 잘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0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곱셈의 법칙을 쓰기 때문에 서비스는 접점한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고객을 응대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번에 2번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을 때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회복이 되면 실패 발생 전보다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서비스 패러독스. 요게 뭐냐면 굉장히 경제가 윤택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서비스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 패러독스와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정성 이론, 기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그런 교환 이론, 앞서 배웠던 교환 이론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준 만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인 이론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1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패스팅거라는 사람은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갈등이 유발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자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화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동기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행동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이라는 것과 어떤 태도라는 것과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걸 인지 부조화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패스팅거라는 사람이 나온다 하면 인지 부조화 이론을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적 갈등이 유발됐을 때 이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같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현상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리츠칼튼 호텔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호텔의 하나입니다. 우리 노드스트롬도 많이 나오지만 리츠칼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츠칼튼에서 고객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 중에 틀린 걸 고르라고 해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츠칼튼 호텔의 고도의 개별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 맞죠? 고도의 개별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걸로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죠. 두 번째, 획일적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개개인마다 차별화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세 번째,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미리 실천해주는 서비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네 번째,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정성 어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츠칼튼 호텔이 이렇게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개별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건 신규 고객이 아니라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재방문하게 하는 것이 고객 인지 프로그램 설명에 대한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죠. 자, 13번이에요. 리츠칼튼 호텔의 모토, 서비스 3단계, 12가지 서비스 가치 등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황금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의 종사자들은 이 황금표준이라는 걸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꺼내보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가치를 담고 있는 건 황금표준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서비스 수익체인에서 종업원의 만족을 가져오는 요소는 무엇인가? 종업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부 고객. 이 내부 고객의 만족을 가져오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이 내부 서비스 품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직원을 대하는 내부 서비스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종업원의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제품의 차별화 방법 중 독특한 취향, 개성, 이미지 브랜드를 이용하여 차별화하는 수단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우리가 감성요소 차별화라고 합니다. 독특한 취향과 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감성요소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취향, 개성, 어떤 나만의 생각, 마인드 이런 거를 담고 있으면 감성 요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6번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옳지 않은 거 선택해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똑같은 환자는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감기라고 해도 이런 감기 저런 감기 다 있죠. 그리고 회복 기간도 굉장히 다르게 되고요. 기대와 실제 성과의 불일치가 큽니다. 그렇죠? 크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성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병이 빨리 낫기 원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크다라는 거.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는 굉장히 다양한 게 맞겠죠. 근데 5번을 한번 보실게요. 의료 서비스 비용은 직접 지불 형태를 갖는다라고 해요. 실제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접 지불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불 형태가 의료 서비스의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16번의 5번이라는 정답 빠르게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17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낮은 이유,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의 무형성,
그쵸. 서비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품질을 좀 개선하고 파악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만들어내고 유형화된 거를 꺼내오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부정적인 인식.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 투자의 부분입니다. 사실 4번이 정답인데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어떤 거든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품질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비용 투자가 아니라 비용 절감일 경우에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서비스 표준화. 이 표준화가 되게 되면 상향 평준화라는 좋은 점은 있긴 하지만 하향 평준화였을 때는 고객들의 불만을 더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서비스의 트렌드는 뭐예요? 세분화. 그리고 고객 니즈 파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걸 개개인별로 줘야 되는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PZB가 제시한 서브컬이라고 하죠. 서브컬의 평가 방법에 다섯 개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PZB와 서브컬의 평가 방법 5개 차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신뢰성이죠. 그리고 대응성입니다. 그 다음은 확신성 생각하셔야 되고요. 확신성 다음에 공감성. 그 다음에 유형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PZB의 서브컬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다섯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고기를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자주자주 보고 계속해서 숙지하면서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계속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산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8가지 범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생산자, 서비스 생산자겠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이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8가지 범주,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모델. 이 모델을 바로 우리가 갈빈이라고 합니다. 갈빈 두 번째 2번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사용자와 생산자의 관점을 고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무조건 갈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카노의 품질 요소 중에 하나로 고객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초과하여 주는 품질 요소이며 고객은 이러한 존재를 중요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존재를 모르거나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서비스를 받을 때그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미치지 않지만 이한 부분 때문에 나는 만족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대가 이거죠. 기대가 5예요. 성과. 그게 일단 성과가 4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불만족입니다. 근데 이 5에서 4로 가는 과정에 어떤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한테 좋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성과가 4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만족으로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묻는 게이 20번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해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종업원 만족도 지수의 조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여기 보면 제도 만족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제도를 만족해야만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직무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만큼 마음에 드느냐. 그리고 연봉 만족도는 사실 실제로는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연봉 만족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 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직이 어떤 식의 문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화,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화로 돌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모두 다 아우르는 종합 만족도까지 만족을 해야만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2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2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객 만족지수 측정의 필요성과 관련 없는 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관련이 없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사의 경쟁 관련 품질성 성과 연구를 하는 건데 우리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걸 발전시켜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족지수 측정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자사 및 경쟁사의 고객 충성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객 충성도가 우리에게 오는 고객들이 재방문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영역을 평가해서 그 영역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분석하고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사의 CS 강약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자,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사와 경쟁사의 수익성 비교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고객 만족도 지수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성 비교 분석이라는 거. 물론 당연히 서비스가 좋으면 수익성이 높이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성과 관련이 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파악하셨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충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이 충성도라는 걸 우리가 로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측정하는 지표를 NPS라고 얘기를 합니다. NPS라는 거 충성도, 로열티와 관련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4번입니다. 고객 만족 추구를 위한 제도로 중요하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수용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VO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Voice of Customer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버의 고객 충성도 발전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2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단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객 충성도 발전 4단계를 볼 때 1단계가 인지적 충성이에요. 2단계가 감정적 충성이고요. 3단계 행동적 충성입니다. 4단계는 행동 의욕적 충성.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확인하셨는데 이 단계 중에서 이 보기에 찾을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동적 충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6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건데요.
서비스의 기대의 영향 요인으로 내적 요인의 관여도는 관여도가 증가할수록 이상적 서비스 수준과 희망 서비스 수준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땡땡이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희망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기초하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굉장히 넓으면 우리가 희망 서비스를 가는 단계까지 도달하기에 굉장히 어렵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좁을수록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이 단계를 부르는 걸 우리가 허용 영역이라고 불러요. 허용 영역. 이 허용 영역에서 이 관여도가 좀 허용 영역이 좁아져야만 고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용 영역이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허용 영역이겠죠. 그래서 희망 서비스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그 영역을 허용 영역이라고 하는데 허용 영역이 좁아질수록 더욱 좋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기대 영향 요인의 명칭. 보면 동기, 날씨, 기분, 제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것들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황적 요인. 이 상황에 따른 것들. 그러니까 날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 마케팅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의 답이 5번이었고요. 28번.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 요인 중에 소비 환경의 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개인 가치관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는 아니겠죠. 개인적인 변화니까. 그리고 여가 시간의 증가도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세계화. 이게 바로 환경의 변화겠죠.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뭔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 수준의 변화도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소비 계층의 진입도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28번은 3번이 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신규 서비스 개발 과정 중에 서비스 도입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에 앞서서 시장의 반응을 실제 시험을 통해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시험을 통해 분석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 시험을 통해 분석하는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개발 및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 그리고 동종업계나 타업종에서 최고 선두기업의 제품, 서비스, 조직 운영, 프로세스 등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수한 점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 방법은 무엇이냐?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가지 문항 지금까지 문제풀이 모두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인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개념적인 정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오답이 나오지 않게끔 오답 노트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